김민재와 경합하려는 자는 부서진다. 김민재 선수의 질주가 멈출 줄 모릅니다. 밀란전 이후 또 한 번 기가 막힌 수비 장면을 연출한 김민재 선수에 대해 이탈리아 언론들은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태클 성공률은 무려 100%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92%에 달했으며 공중 볼 경합 역시 4번 중 3번 승리했습니다. 이에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 선수에게 팀 내 두 번째 높은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김민재와 경합하려는 자는 부서진다. 대서술을 상대로 두 번의 아름다운 수비를 보여줬고 커버 지역을 완전히 통제했다면서 극찬했습니다. 투토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을 부여하면서 이 선수는 괴물이다. 대서술을 방어하면서 라흐마니를 구했다. 그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공중을 지배하여 끝까지 잘 넘어온 크로스로부터 골문을 지킨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나폴리는 평점 6.5점을 부여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괴물이었다. 데서스의 방어는 중요하고 결정적이었다. 라흐마니와 마찬가지로 실점은 운이 좋지 않았다. 공중 볼 경합은 놀랍다면서 수비 명장면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칼치오 메르카토는 크레모네스는 김민재보다 라흐마니를 끌어들였지만 중요한 지점에서 활약했다고 했으며 칼치오 나폴리 24는 필드 전체를 누비며 데서스의 경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매거진은 김민재는 공간을 훌륭한 움직임으로 채운다고 전했고 후스코어드닷컴은 팀의 큰 약점이 없는 경기였다고 평가하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나폴리 선수 중 세 번째로 높은 평점 7.44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스코어는 세리에A 전체 평균 평점 순위 7위, 수비수로는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하지만 투토 메르카토는 나폴리의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실수한 것으로 판단해 평점 5.5점을 부여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비수 맞고 굴절된 공으로 운 나쁘게 실점을 허용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데서스가 라흐마니를 제치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을 때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어 걷어내는 장면은 백미였습니다. 주세페 베르고미는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김민재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스카이 칼치오에 출연한 베르고미는 김민재는 아직 쿨리발리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그가 쏟아붓는 수비에서의 집중력은 놀랍다면서 그는 아직 한 경기도 교체 당한 적이 없다. 크레모네세전에서도 공을 두 차례 빼앗아왔고 라흐마니가 시리엘 데서스에게 드리블로 제쳐졌을 때도 굉장한 타이밍에 매우 잘 개입해 공을 걷어냈다고 칭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 이탈리아는 라흐마니가 놓친 시리엘 데서스를 김민재가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레나 나폴리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 TGR 부국장인 페릴로는 나폴리는 아약스전 이후 피곤했지만 너무 우월했다. 무엇보다도 김민재는 매우 세심했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오렌티나의 풀백이었던 마누엘 파스콜의 인터뷰를 전하는 나폴리 매거진에 따르면 크바라치의 어시스트와 관련된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김민재는 쿨리발리와 같은 나폴리의 전설을 교체하는 무게가 있었음에도 수비수로 굉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매우 놀라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스팔레티 감독은 쉬운 경기가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찾아보니 크레모네세전은 나폴리가 1950년 5월 21일 이후 72년 만에 승리라고 합니다. 한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나폴리는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숫자를 만들고 있다고 전합니다. 세리에A 단독 선두에 올라있으며 세리에A 리그 5연승과 챔피언스 리그를 통틀어 8연승을 기록 중이다. 이는 나폴리 클럽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다면서 최근 나폴리에 미친 경기력은 이탈리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합니다. 김민재 선수 역시 팀 승리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